플리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닦을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죠. 그게 플리퍼 특징이니까. 뒤집으면 플라스틱으로 갈수 있는데 이쪽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수입된 플리퍼 자석 청소기 중에 피코. 굉장히 작죠? 피코 플리퍼 자석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리퍼 스탠다드나 나노나 맥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수조를 위한 자석 청소기고요. 저희 마린코스트 수조로 보시면 마린코스트 EG35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최대 두께 6m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전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석이 충분히 강한 것 같아요. 사용하는 영상도 다시 촬영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수조 바깥쪽에 붙는 곳이고요. 양쪽이 다 이렇게 면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조 바깥을 닦을 수 있는 재질이죠. 그리고 수조 안쪽에 들어가는 건데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한쪽은 이렇게 까칠까칠한 벨크로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 병뚜껑 모양인데 좀더 강한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도 붙을 수 있고 이렇게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면 이 중간이 수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닦아주는 거고 이렇게 붙어주면 이쪽으로 수조를 닦아주는 게 됩니다. 지름으로는 그러네요. 딱 3cm 나오네요. 딱 3cm 나오고 두께는 수조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 2cm, 수조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1.2cm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조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플리퍼 피코 사용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설치된 수조는 마린코스트 EG35 수조입니다. EG35는 수조 두께가 6T이기 때문에 지금 플리퍼 피코는 최대 두께 6T까지 쓸 수가 있어요. 플리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닦을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죠. 그게 플리퍼 특징이니까. 뒤집으면 이제 이쪽에 톱니처럼 생긴 플라스틱으로 갈수 있는데 이쪽의 특징은 좀더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360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찌든 때 같은 거를 닦으실 때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플리퍼 자석 청소기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자석 청소기들은 물이 튀거든요. 수면 위로. 이거는 물이 안 튀어요. 이게 설계가 잘돼 있는 건데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시면 다른 면으로 닦으실 수 있고요. 모서리까지 잘 닦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쭉 닦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이쪽에 찌든 때 있는 거 보이시죠?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고요. 좋다. 보통 조그만 자석 청소기들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플리퍼 피코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쪽을 닦을 때도 중요해요. 지금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닦아도 바닥재가 들어와도 밑으로 다 빠지게 되거든요. 안 끼죠? 이게 바닥재가 끼어 있는 상태로 계속 쓰시다가 보면 바닥재 때문에 수조에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는데 바닥 쪽을 깊이 닦아주셔도 다 빠져요. 그래서 데미지 없이 닦으실 수가 있고요. 이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쪽 한번 닦아볼게요. 네, 깨끗이 닦이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플리퍼 피코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리퍼 피코는 마린코스트 매장과 마린코스트 공식 쇼핑몰, 그리고 마린코스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플리퍼 피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플리퍼 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